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벌써 금요일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새 힘이 또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같이 우리 렘넌트들, 특별히 우리 어린 렘넌트들, 앞으로 렘넌트 운동을 생각하면서 565장을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565장입니다. 오늘 우리 같이 보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아멘. 흑암을 이길 선교사를 우리가 렘넌트 운동을 통해서 계속 키워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노력해야겠습니다. 선천적으로 복음에 진짜 뿌리 내리고 그래서 138의 답을 얻고 그래서 나 중심, 세상 중심, 그리고 성공 중심의 세상에서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 나라 중심, 그리고 성령 충만 중심의 정말 사고 방식을 바꾸는 모든 가정의 환경이, 선천적인 환경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거와 함께 정말 앞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앞으로 준비해 놓으신 그것을 찾아가도록 우리가 오늘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아무도 막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을 발견할 수 있는 참다운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것에 먼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증인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사람의 체질을 바꾸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어릴 때 좋은 습관을 들이면 평생을 갑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으로 영적 DNA를 바꾸면 흑암 문화를 이길 수 있는 정말 선교사가 될 체질이 됩니다. 복음으로 영적 DNA를 바꾸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만남,
그 우리 렘넌트의 놀이, 만남, 체험 뭐 이런 것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심고 그리고 하나님 역사를 볼 수 있는 증인이 되도록 우리가 좀 후천적으로 준비하고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경험하면 됩니까? 모든 교회 공동체들이 이거를 같이 경험하면 됩니다. 그것이 뭐냐? 첫 번째, 아무도 막지 못하는 것. 영원한 것을 같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도 같이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 모든 전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것, 숨겨졌던 영원한 비밀, 그것을 발견하고 누렸습니다. 그것이 후천적으로 교회와 공동체와 가정이 같이 누렸던 비밀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아무도 막지 못하는 곳에 그곳에 같이 계십니다. 그곳에서 당신을 드러내시고 언약을 드러내십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복음이 완전합니다. 그 완전하신 복음을 그곳에서 같이 누리는 겁니다. 아무도 막지 못하는 곳에서 영원한 것을 누리는 겁니다. 위에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권능의 힘을 정말 얻는, 분명히 여기까지만 하고 한계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상의 권능의 힘을 가지고 응답을 받는 그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것을 받는 그런 참다운 축복을 우리 모두가 받으면 렘넌트도 같이 받게 됩니다. 세상에 전문가들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전문 분야에는 아주 앞뒤 그리고 앞으로 갈 것, 옆 좌우 다 그리고 깊은 속까지 압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정말 무지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면 무엇이든지 알 수 있습니다. 세계를 복음하고 그리고 치유하고 영적 서밋을 세우는 전도 시스템을 하나님께서 이 전문가들을 통해서 세우게 만드시려고 렘넌트를 키우십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문가가 되면서 영적인 치유를 할 수 있는 전문가 되도록 세우게 하고 그리고 그런 전문가들을 전문가도 같이 그들의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전도의 문을 여는 아무도 모르는 것들 발견하고 보여주고 그 다음에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으로 가게 만들어주는 경험을 하게 해야겠습니다. 우리 현장에 사실 복음을 기다린 수많은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찾지 못해서 아무도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어디로 갈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렘넌트들이 그 길로 갑니다. 렘넌트들이 앞으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으로 가기 때문에 모른다고 생각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으로 지금 데려가시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렘넌트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아무도 갈 수 없었던 곳으로 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경험 따라 말해줄 수가 없습니다. 렘넌트들도 우리 경험으로는 들을 어떤 그럴 만한 구실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그곳에 가보았습니다만 영적 비밀을 가진 전문가들은 가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그곳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렘넌트들과 영적인 비밀을 아는 렘넌트 제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의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 가지고 사단의 권세를 꺾도록 하는 길에서 전문가가 되도록 하십니다. 전문가 속에서 사단의 권세를 꺾으면서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천사를 파송하고 움직이는 영적 비밀을 누리면서 전문가 계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언약의 여정으로 가도록 우리가 같이 격려하면서 같이 우리가 인도받아 가야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가정, 그럴 수 있는 부모님, 렘넌트 부모, 그리고 그럴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어린 시절에 복음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사실은 첫 번째 기회이고 마지막 기회이고 영원한 기회입니다.
잘 가장 중요하고 절대적인 시간표입니다. 이때 복음이 정말 들어왔다면요, 후대를 치유하고 살리는 이 사명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이 교사 그리고 부모의 그 위치 자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거는 어머니의 사랑만으로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부모님의 사랑만으로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좋은 프로그램만으로 될 수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렘넌트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렘넌트들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다른 교회보다 팬시하지는 분명히 않습니다. 하지만 이 렘넌트들과 함께 아무도 가지 못한 곳으로 갈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조금 있습니다. 왜 조금 있다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왜냐하면은 아무 곳으로 아무도 가지 못한 곳으로 가면은 이때까지 받았던 모든 교육을 받았던 그런 팬시한 교육들은 단지 그냥 99.9%의 사람들이 받는 그냥 보통 교육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미래를 위한 교육이라고 받아왔지만은 보통 교육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1%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가져보지 못했던 새로운 길로 들어가는 그 교육을 받고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 모세 렘넌트들이 받았던 교육입니다. 언약의 교육입니다. 아무도 가보지 못한 길로 갈 수 있도록 렘넌트 부모님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렘넌트 교사 선생님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아무도 막지 못했던 영원한 하나님의 그 언약 힘을 받도록 아무도 모르는 것에 그 영적인 비밀을 모든 전문 지식 속에서 현장 속에서 발견해내고 그리고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으로 가도록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겠습니다. 이거 할 때 핍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으로 가는 것이 길입니다. 이를 위해서 가다가 보면요 우리가 위기를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유광수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 성전을 짓는다, 그 다음에 237 센터를 짓는다 하니까 교인들이 이렇게 몇몇 분들이 서서히 교회로 빠져나가더라 하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 오히려 참 잘된 일인 것 같다면서 그러더라고요. 저 속으로 아니 어떻게 목회자 되신 분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거는 사실은 목회자로서는 진짜 하기 힘든 말이거든요. 그리고 그 상처받는 말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잘못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는 분명히 이분이 본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래야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아무도 가지 못한 곳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걸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복음 가진 사람과 생명 건자를 통해서 역사하셨지 무엇인가 잘하는 사람 통해서 역사하신 적이 없다는 것이 교회사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저는 가끔씩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교인들 얼굴 매려고 하는 그런 이제 감언 이설이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만요. 젊을 때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하시고자 하는 것으로 가시게 할 때는 아무도 가지 못한 곳으로 가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 장로님은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렘넌트 부모 여러분 아무도 가지 못한 곳으로 갈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나에게 부어주셔서 진짜 다른 사람은 못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라고 여러분께서 담대하게 기도하셔야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는 귀중한 응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정말 아무도 할 수 없고 아무도 갈 수 없는 흑암 문화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사오니 이 아무도 갈 수 없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아무도 보지 못했던 그 놀란 응답의 증인으로 우리 렘넌트 부모님이 되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가 되도록 주여 오늘 예수께서 언약으로 가득하게 우리를 채워주셔서 오늘 우리의 모든 기도를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께서 기도를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을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